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완벽하고 판타스틱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. 뛰어난 가창력과 연기력이 있더라도 무대에서 빛나고 매력 있지 않는 배우는 캐스팅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. 거기에 걸맞는 초연 멤버부터 그리고 새로운 멤버까지 정말 좋은 배우들이 치킨 아이들을 이번에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여기에 이제 한 명의 배우만 함께한다면 더 이상 완벽한 캐스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. 지킬 공연하면서 편하게 하루도 공연을 해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. 아, 이번 지킬 때는 그런 부담감을 좀 덜고 마지막 지킬을 아주 편하고 재밌고 즐겁게 했으면 좋겠습니다. 정말 마지막일 것 같아요. 유정환 씨와 함께 하면서 지난번에 부족했던 것을 채운다라는 것보다는 제 개인적으로 좀 이번 무대는 더 자유롭고 싶고 이제 후회 없이 잘 마무리하고 싶습니다. 2004년부터 계속 엠마 역할을 맡아왔는데 이번만큼은 정말 그 엠마의 캐릭터처럼 많은 사람들을 뒤에서 지켜봐주고 같은 동료들이 더 빛날 수 있게 엠마로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연습에 임하겠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재공연이라는 걸 처음 해보거든요. 옆에 계신 김선영 선배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재공연을 하면 되게 그만큼 발전할 수 있고 자기가 이전에 얼마나 부족했는가를 알 수가 있고 또 그만큼 겸손해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.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공연 보여드리겠습니다. 저 자신과 관객들께 만족시켜드리지 못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제 차곡차곡 만들어서 예쁜 루시, 사랑스러운 루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지킬앤 하이드는 제가 뮤지컬을 알고 난 후부터 정말 해보고 싶었던 작품이고 역할이었고 지킬 역의 가사처럼 제 모든 걸 다 걸어서 관객들에게 큰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멋진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. 저는 이번에 뮤지컬이라는 걸 처음 하게 되었는데요. 근데 처음 하는 건데도 이렇게 크고 또 대단하신 선배님들과 같이 하게 돼서 믿기지도 않고 아직 떨리고 좀 어깨가 무거운데요. 이렇게 좋은 배우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걸 영광으로 생각하고 끝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. 아주 긴장이 되고요. 근데 그 긴장이 아주 기분이 좋은 긴장감이라서 저도 저 스스로한테 굉장히 기대가 되고 제가 2004년도에 아주 감명 깊게 봤던 그 작품에 어떤 조금의 해도 되지 않도록 저 스스로도 굉장히 열심히 하겠고요. 네,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쪽 9세대 배우분. 네, 오랫동안 작업했던 배우인데 정말 공연 내내 저를 지키는 아이들 처음서부터 기쁘게 해주고 놀라게 해줬던 배우니까 끝까지 잘 작업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새로 하는 배우 여러분들한테도 긴 시간이고 긴 공연이고 처음으로 길게 하니까 긴 여정을 정말 늘 이렇게 행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행복한 그런 마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물론 여기 9세대 배우분들 좀 끌어주시고 그러면 하기 예약에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